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주제 잡아봤습니다. 실적의 운, 미국 증시. 미국 증시가 조정폭을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월마트에 대한 실적 쇼크가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추세적으로 꺼졌다기보다는 일부 조정 양상이 들어왔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될것 같고, 자, 그거를 이제 첫 번째 주제로 한번 잡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들에 대한 공통점,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위메이드도 이제 실적 악재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게임주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임주들 이대로 포기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멱살이라도 잡고 다시 한번 더 끌어올려야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월마트에 대한 실적은 중요합니다. 왜 월마트에 대한 실적이 중요하냐면, 자,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월마트는 이제 전국 체인점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 소매 판매 지수와 또 절대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것이 월마트에 대한 매출 추이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월마트에 대한 소비가 높게 형성되면, 우리가 아,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월마트에 대한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월마트에 대한 실적 자체가 낮게 형성되면서 그만큼 미국장이 이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장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그만큼 커지는 그런 단계였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이 이제 전략 비축유에 대한 부분을 풀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 이론으로, 자, 이렇게 소득이 100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면, 여기에서 8에서 12 정도는 이제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이 잉여금 안에는 유류비가 포함이 되고요. 자, 저축 및 투자 금액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대출이자도 여기에 포함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대출이자도 높아지고 유류비도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저축 및 투자에 대한 돈은 줄겠죠. 그러니까 여가에 대한 활동비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잉여금인데, 잉여금이 줄니까 당연히 소비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월마트에 대한 실적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몇 가지 한번 참고로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주당 순이익과 매출액이 다 예상치보다 하위하는 모습들, 그리고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게 뭐예요? 루비통이죠. 루비통에 대한 실적은 오히려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자, 코카콜라도 예상치를 상회했고, 자, 맥도날드가 매출액이 조금 줄어드는, 그리고 마진폭은 좀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네럴 일렉트릭이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상회했고, 3M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네럴 모터스가 주당 순이익이 조금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요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영향으로 봐야 되겠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지금 딜레이가 걸리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그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뭐 그렇게 또볼수 있는 거고, 전체적인 총평을 한다면, 일단은 극과 극 소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품에 대한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명품 백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대가 상승함에도, 이제 가격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에 대한 소비가 뒤따라주는 모습. 자,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필수 소비에 대한 부분 자체는 조금 실적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고요.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위축되는 언택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광고비에 대한 부분이 줄면서 주당 순이익이나 매출액이 줄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만큼 소비,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대한 소비 자체가 코로나 시대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더 늘어나면서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이 조금 위축되는 양상. 대신에 이제 컨택트,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한 실적들은 조금씩 올라가는, 다시 한번더 제조업들은 기저 효과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국내 기업들 먼저 GS 건설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전기 대비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건설주들을 보면서 건설주들이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연 실적, 마진 폭이 예전만큼은 나타날까? 그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걱정을 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역시 저런 회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자, 마진은 마진대로 다 챙겨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마진폭, 그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건설사 입장에 조금 부족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전히 성장 중이지만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인상으로 인해서 투정을 부렸다. 뭐그 정도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여전히 착공 물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서 건설사들에 대한 호황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원자재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감은 일부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일부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폭은 좀 주는, 아직까지 주는 양상만 조금 드러났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양상들은 아니었다는 것이 실적으로도 드러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보다 전 3분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자, 2분기까지는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 자체로 형성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 자체가 결국 이제 수입 물가에 대한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직접적으로 이제 재고도 떨어질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3분기에도 건설주들이 실적이 좋을까? 저는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좋게 발표됐으니까 건설주들이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더 건설주들이 3분기에 대한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여부를 좀더 확인하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도 거래 절벽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확인을 해보자는 말씀을 또 드리겠고, 자, 우선 실적 발표된 기업들 몇 가지를 보고 차트는 그 다음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LG 디스플레이였는데, 자,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실적이 보면 대부분 다 지금 적자 전환이 되는 모습, 매출액도 줄었어요. 자, 실적 악재가 일단 주가에는 선반영이 됐다고 했죠. 선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자,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3분기에 영업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지금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TV라든지 또는 우리가 차량용 디스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탈출 전략들이 존재를 할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더 늘어날지 여부 자체가 주가에 대한 변곡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주가는 빠질 만큼 빠졌어요. 대신에 여기에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업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고, 여기에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는 것은 제한될 겁니다. 대신에 이런 업황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좀더 조정을 길어지는 그런 양상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LG화학 실적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유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석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수입을 해서 그것을 한번 가공시켜서 재화로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상승이 한편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영업이익 확대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되는데, 지금은 과하게 유가가 상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마진을 계속적으로 이제 주는 데는 힘든 과정들이었죠. 그 지금 현재 실적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긍정적인 실적들을
발표를 했죠. 스프레드 가격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유가에 대한 가파른 실적이, 가파른 지금 상승 자체가 결국 마진을 개선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했다라고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 석화 제품들에 대해서 가격 반영이 그만큼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가에 대한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에 대한 기업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결국 2분기에는 이런 가파른 유가에 대한 상승이 부담감으로 작용했다면 3분기부터는 그래도 방향성을 가지고 원료에 대한 가격대가 안정권을 형성한다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이닉스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사실 이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 2분기가 상당히 부진한 부분을 많이 나타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전기 대비해서 1분기 대비해서 다시 한번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은 상당히 괄목한 성장군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이제 3분기에 대한 부분에서 언론에서 우려감을 많이들 나타내는데 저는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지금 2분기도 안 좋다 안 좋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거든요. 삼성전자도 계속 안 좋다 안 좋다 했지만 생각보다 좋은 실적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반도체 업황 자체가 쉽게 죽을 수 있는 업황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급락이 나타나거나 추세 하락보다는 조정이라든지 또는 소폭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해석을 해주는 그런 양상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 하나씩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SK이닉스. 자, SK이닉스 오늘 뭐 실적이 나왔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주가에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대차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발표했던 날 큰 변화 없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SK이닉스도 호실적에 대한 부분이 일부 선반영됐다라고 봐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현재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돌려내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고 보고요. 그러면 현재 이런 구간들 자체가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로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자, 그 요 자리와 그리고 하단에 있는 요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이 95,000원 전후에 대한 밴드에서는 쉽게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95,000원 전후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을 형성하면서 3분기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뭔가에 대한 연속적인 매수를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만큼 좀 더 시장을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강한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LG화학 보겠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제 음봉 마감이 되는 모습들이었는데, 대신에 이제 수급으로 본다면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3분기에 유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안정되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은, 자, LG화학 같은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자, 그러나 롯데케미칼 같은 기업들도, 자, 지금 현재 바닥권역에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임이 또다시 나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결국 LG화학에 대한 실적을 봤거든. 그러면 롯데케미칼에 대한 실적도 하반 경기성에 넣을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이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호남석유라든지, 자, 아유, 금호석유라든지,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바닥권역을 돌려내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함께 동종업종에 대한 실적을 보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급이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자,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봐요. 분명히 적자 전환에 대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움직여요? 자, 장중에는 마이너스 3%대까지 내려갔는데 오히려 밑에서 땡겨버립니다. 왜?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악재가 선반영되는 거라 했잖아요. 자, 지금부터 3분기 실적이 중요해요. 지금 3분기 실적 자체가 업황이 개선이 될지 여부가 지금은 중요한 거지, 가격적인 부분은 아, 야, 적자 이미 선반영됐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GS 건설, 건설주 중요합니다. 자, 건설주가 지금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는 양상인데, 기관은 계속적으로 팔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사자가 들어오고 있는 양상들인데, 저는 이제 이 건설주들이 단기적인 반등은 좀 가능한데, 우리가 실제 매매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오히려 지금 현재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지, 이것이 이제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건설주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트 통해서 우리가 실적과 차트를 한번 같이 보셨고요. 오늘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이 이 위메이드일 것 같아요. 위메이드 실적 부진, 저는 실적 부진 나올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위메이드가 지금 소송에 대한 신청이 됐는데, 밑에 보시면 쭉 보시면 피고입니다. 피고고. 이제 중국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밑에 이제 합계 1억 위안이라는데, 1억 위안이면 돈이 얼마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 한 124억 정도 될 거예요. 1억 위안이면. 그죠? 지금 120억에 130억, 120억, 130억 정도 될 건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 돈 버는 주식 투자 비법 책에도 적어 놨지만, 일단 소송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소송이라는 부분에서는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장중에는 이제 위메이드가 하락하면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빠졌어요. 자, 위메이드가 오늘 지금 7%대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고, 자, 컴투스 같은 경우 1%대, 자, 크래프톤 마찬가지 6%, 카카오 게임즈 자, 1%대 하락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대형 게임사들, 뭐 NC 소프트 볼까요? 대형 게임사들 다들 1% 내외에 대한 하락을 보였는데, 이제 위메이드만 좀더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지금 현재 위메이드에 대한 실적의 악재는 지금 선반영이 됐다. 근데 추가적인 하락이 더욱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소송에 대한 우려감도 저는 존재를 했다라고 보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여타의 게임주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대로 계속적으로 빠질 겁니까? 대표님, 어떻게 합니까? 자, 다른 여타의 게임주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 자체에서 다시 한번더 돌아설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게임주들도 개별적인 움직임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게임주들이 빠졌던 것이 정책적인 우려감이 가장 컸던 거라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NFT나 P2E로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했고, 실제 그 이슈로 인해서 NC소프트는 상한가를 갔었었고, 위메이드는 1000% 이상이 주가 상승했어요. 우리가 작년에도 이 위메이드를 매집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주가는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지금 P2E나 NFT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게임 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코로나가 끝난 상황에서 돈을 다시 또더 벌기도 어렵고, P2E도 안 하고 NFT도 안 한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에 대한 주가 변화가 쉽지 않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왜 반등이 딴 게임즈도 나올 수 있느냐? 한 방향으로 계속 빠지진 않는다는 거죠. 결국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여타의 게임주들도 실적 발표를 하는 전후에 대한 부분에서 하방 경직성을 오히려 보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실적이 위메도 안 좋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악재는 선반영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더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송에 대한 안건까지 터져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에 조금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가에 대한 원칙 중에 한 개. 자, 뭡니까? 산이 높은 기업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위메이드도 산이 엄청나게 높게 형성됐다, 그죠? 그러면 최소 얼마 쉰다고 했어요. 이런 기업들은 최소 2, 3년 옆으로 횡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드시 명심하면서, 그런 철칙은 반드시 지키자. 후회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늘 실적
관련된 기업들 많이 보셨는데요. 지금 이제 실적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실적 발표하면 또 게임즈 보유하고 계시면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실적도 좋게 발표되는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전에 공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대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보고 우리 코스닥 우량주들, 코스닥 개별주들에 대한 실적을 예상해서 선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지금도 보면 항상 급등락이 많이 나타나요, 시장에. 보면 그만큼 트레이딩 관점 단타쟁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시장임을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이 되었고, 전방송사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을 하고 현재는 한국경제TV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많이 해주십시오. 자, 내일장 추천주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 프로텍 아이센스인데요. 자, 아이센스는 일전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그 신고가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신고가를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아이센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에서 추천한 거 한번 참고를 하시고, 자, 프로텍하고 제주반도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만큼 이제 현재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업황적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좋은 실적들, 호실적들이 결국 업황에 대한 확대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주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고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서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높게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텍인데요. 프로텍도 반도체 업황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 과정들임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여건이 현재는 긍정적인 여건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들 자체에서 오늘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 번 더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 않나 라고 보고 이 프로텍도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센스는 한번 급등이 지난주에 한번 나왔어요.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자, 이틀 뒤에 지금 급등 양상이 나타났는데, 자, 제가 7월 21일 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추가적인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 수출 물량이 많아요. 그런 수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뽑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센스에 대한 실적 가능성, 실적 개선 가능성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도 주식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해주십시오. 자, 이상입니다.